헌화를 잘 품지 않는 녀석. 자칫 버려질 뻔한 아리 예진 씨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어떤 종류의 닭이 어떤 알을 낳았는지 반드시 그 종류를 알에 적어가며 체크한다는데 모양, 색깔, 크기가 다 제각각인 알들. 이곳저곳에서 모아온 알들이 어느새 달걀 한 판을 꽉 채웠다. 자, 이렇게 모아진 알들은 어미 닭들을 대신해 따뜻한 품이 되어줄 부화기에 조심스레 넣어주면 되는데 자연에서 어미 닭이 그러하듯 기계가 골고루 열이 가도록 알을 굴리면 21일 후에는 병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닭들 챙기느라 정신없던 혜진 씨, 아이고, 이제 식사하시려고요? 아니요, 닭들 주려고요. 이걸 닭이 먹어요? 네, 잘 먹어요. 엄청 좋아요. 오직 닭들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 잡식으로 알려진 닭들도 나름 편식도 하고 음식에 대한 각자의 취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데 혜진 씨에게 닭은 반려동물이자 훌륭한 멋이다. 애들이 크니까 또 그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근데 닭들은 나만 보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닭한테 빠졌나 봐요. 닭들이 오래 살아요. 보통 10년, 20년 한대요. 놀랍게도 고기로 도축되는 닭을 포함 닭의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20년 이상이라고. 닭의 모든 것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예진 씨. 힘든 닭들 수발에도 가족으로서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누면 녀석들 더 큰 기쁨과 삶의 힐링이 되어준다고 믿고 있었다. 새벽부터 닭들 건사하다 늦은 오후가 다 돼서 집에 돌아온 예진 씨. 잠깐 쉴만도 한데 이제 집안일 하시려고요? 어? 근데 집 마당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닭들. 아니 얘네들은 왜 다른 닭들하고 떨어져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 혜진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통두를 꺼내곤 닭을 품에 안고 그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아, 알고 보니 호흡기가 약한 닭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콧물도 흘려요. 오, 닭도 감기에 걸리는구나. 오늘 참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네. 쟤네들이 개도 걸린 애들이에요. 닭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서운 전염병 개두는 닭들의 폐사율이 높은 질병인데 매일 꾸준한 치료를 병행. 두창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호흡기가 막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치료법을 몰랐던 이전엔 아까운 생명을 그냥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준닭박사, 닭의사를 자처하는 혜진 씨. 전문의와 상담하며 죽어가는 닭도 건강히 살려낸다고. 지금은 이제 웬만한 닭은 이제 자신 있어요. 안 죽일 자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탄생을 앞둔 알들이 신호를 보내온 것. 부리로 알을 힘껏 찍는 것으로 밖으로 나아갈 첫 도전을 시작한 생명들. 그리고 얼마 뒤 저 뒤편의 알이 흔들거리며 생애 첫 몸부림으로 세상을 향한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알은 벌써 수시간째 감감무소식. 이렇게 해놓고도 뭐 한참 동안 진전이 없으면 인공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못 깨구나. 그냥 둔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녀석의 무사 부활을 기원해 보는데. 이거 자주 넣나요? 네. 이 인공 파악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게 되거든요. 아하, 스스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돕는 게 녀석을 위한 일. 몸을 누르는 단단한 껍질의 고통. 그 껍질을 깨부수는 힘겨운 싸움을 인내해야만 비로소 한 줌의 빛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새 생명들. 작은 배로 첫 숨을 불어넣는 아름답고 신비한 탄생의 순간. 누구 하나 그 방법을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렇게 150여 마리의 달걀에 귀여운 18마리의 평아리 신참이 또 늘었어. 넓은 데로 가자, 이사 가자. 자, 녀석들은 이제 모두 한 배, 아니 참 한 상자를 타고. 저렇게 어동통통이 예쁘지 않아요?
나 이뻐?